기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학벌의 가치는 당분간 계속 유효할 겁니다. 서울대 나온 건물주가 된 마치 김태희처럼 말이야. 이번에 제가 쓴 제가 이제 학군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실은 제가 이제 입시 전문가입니다. 네. 19년 동안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 일하고 있으면서 네. 많은 스카이 그리고 의치한 이런 합격생들의 학생부 네. 자소서를 이제 많이 지도했던 사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테크에도 굉장히 관심 많아서 네. 사실 부동산 그리고 주식, 암호화폐 등등 NFT까지 골고루 네.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입시와 재테크의 융합소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담했던 내용들을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어떤 이런 상담 사례 이런 것들을 네. 책속에 녹여놔서 이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학생부를 제가 이제 1년에 서연고 의치한 학생, 제 자랑이지만 특히 서울대 의대 합격생들이 서울대 학교 의대는 1년에 140명을 뽑는데요. 네. 그중에 5명은 기획운동전형이고 총 135명을 네. 뽑을 때 40명을 정시에서 뽑고 95명을 네. 수시에서 뽑는데요. 95명 중에서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어요. 10% 정도. 네. 그래도 하나에 한 2, 3명 정도는 지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전국의 의대생 그리고 전국의 스카이 합생 1년에 최소 한 많을 때는 200개 정도의 케이스를 봤으니까 네. 제 생각엔 누적되는 케이스마다 수천 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죠. 네. 신진상 컨설턴트는 네. 주로 스카이 의치한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게 네. 제가 이제 또 걔네들이랑 코드도 맞고 걔네들을 지도해 주려면 남들이 모르는 분야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쵸. 그 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책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깜냥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진상 컨설팅은 이제 남들과 다르다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의 생부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대치동에서 이제 탑 클래스의 학생들을 전문적 컨설팅하시는 입시 컨설턴트이신데 이번 책은 이제 입시 책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입시와 부동산의 네. 융합책이에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된 네. 건가요? 근데 사실 네. 입시랑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샴쌍두이란 말을 제가 하는 네.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을 올려놓은 게 네. 입시 제도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학군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네. 절대 인과관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네.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이렇게 네. 양극화 돼 있는 원인은 강남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가 그중에서 있는 강남 있는 학교가 서울대 그리고 의치하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네. 뭐 이런 이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엄연히 현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이 많아야 되고 여기 직장만 많으면 여기 사실 여기 디지털 단지 여기 아파트값도 비싸요. 전혀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왜냐 여기에 가까운 목동에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직주나 그리고 교통도 여기도 1호선 7호선 같이 다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여기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죠. 트리플 역세권 뭐 더블 역세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값의 70에서 80%는 자녀가 있게 될 경우에 선택하는 기준은요 일단 자녀의 학교 그리고 근처에 좋은 학원이 있는지 그 여부거든요. 그래서 입시와 학군 그리고 네. 부동산은 너무너무 필연적인 거의 저는 플러스 1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시 전문가이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자산가 네. 실리사 시험을 보면 부동산 파트가 있어요. 네.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볼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게 부동산을 거기에 맞먹는 정도로 거기에 네. 세법이나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죠. 그걸 통해서 그걸 밝히면서 두 가지 목적이죠. 네. 학군을 잘 선택해서 좋은 학군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결국 재테크라는 것을 부동산으로 재테크로 볼 때는요. 결국에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떨줍을 해서 그리고 한 6년 정도 보통 학군제 있거든요. 중학교 네.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네. 그 6년 기간 동안에 학교 생활이나 근처에 학원을 보내면서 그리고 6년 동안에 시간 차이,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시간의 시세 차익을 올려서 나중에 되팔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30대, 40대 저거 그러면 늦으면 50대 초반의 연령대 실제 이게 이분들이 집을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매하는 실구매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입시도 알고 그리고 부동산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입시와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만약에 뭐 정말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직장 그 직주 근접이 그렇게 중요한 그 집값 결정 요인이었다면은 이 금천 구로 지역이 디터밸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양천구보다는 집값 높아야 정상인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현실은 그렇죠. 그게 양천구 목동에는 이제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의 주요한 요소는 이제 물론 직장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학군에 의해서 집값이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재밌는 게 이상우라는 작가님 계세요. 대표적인 이제 젊으신 분인데 85년생인밖에 네. 안 될 거예요. 근데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왔으니까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에 이분이랑 같이 이제 공조자로 쓰신 분이 한 분이 더 있는데
네. 대한민국 땅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개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조선시대 한양, 다 그 지역에 보면 좋은 학교와,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전에는 학당 개념으로, 네. 소위 말하면 좋은 학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열로 우리나라는 땅값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그쪽, 아예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좋은 곳에 몰렸기 때문에 그쪽에 땅이 비쌌다는 얘기를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의 대한민국은 땅의 민족이고, 네. 교육의 민족이 또 많고. 네. 예. 아, 근데 요즘 이런 말 많잖아요. 뭐, 이제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 뭐 서울대 보내려고 그 사교육비 돈 쓰느니 차라리 포크레인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과거 뭐 서울대 그 학벌의 가치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대한민국 학벌의 가치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책도 있어요. 아실 수 있는데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 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쓰신 분이 한의사 분이니까 학벌은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남편분은 의사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책을 썼느냐. 네. 그건 아마 2020년 그 유동성 장세 코로나 이후에 1년 정확히 2개월 동안 있었던 코로나 랠리, 유동성 네. 랠리가 그때 1,400에서 3,300까지 거의 3배 네. 가까이 주가를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더 뛰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떴고 그래서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재테크에 빠져가지고 아, 정말 누구나 다 돈을 벌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었기 네. 때문에 그 책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벌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이제 양반제가 허물명을 주면서 소위 가진 자들이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때 포함자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이제 이병철 자서전인데 네. 거기에 보면은 호암자전의 아들 넷 그리고 딸 여섯 명의 대학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자녀의 대학이 언제 졸업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중에 10명 자녀 중에서요. 딸 여섯 명 중에서 무려 다섯 명이 이대 출신입니다. 네. 한 명만 숙대를 나왔어요. 네. 숙대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명문이었죠.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학벌이 존재하는 거고 그들만의 리그 네트워크에 끼기 위해서 학벌이 끼는 거예요. 서강대 경제학과나 그런 데들도 경제경영 쪽은 좋은 학벌들 은행권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 대학에 가서 네트워크, 양반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를 타기 위해서 학벌을 선택하는 거죠. 학벌의 가치는 이제 사실 그런 면에서 유용함이 있고요. 막 존리가 뭐 학원을 왜 보내냐, 네. 다 그냥 주식 투자해라 그랬는데 네. 그 사실 시대가 깨진 게 재작년 여름부터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얼마나 거의 반토막도 났어요. 네,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3분의 1 이상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뭐 비트코인은 더 왔죠. 8천만 원까지 갔다가 2천만 원 초반까지 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안정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명문대 전문 어떤 로스쿨이나 의전 네. 의학대학을 나와서 의사라는 전문직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해졌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설문하는 애들이 저는 선생님 서울대보다 저는 건물주가 될래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야 바보야 왜 둘을 왜 모순적인 대립적인 가치를 생각하니 그러지 말고 서울대 나온 이 건물주가 돼 마치 김태희처럼 말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벌이랑 돈을 왜 학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학벌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학벌을 사실 보면 좋은 학벌을 얻고 공부를 잘해서 전문직을 얻는 게 왜 사실 의사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말이 있겠어요. 의사가 네.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 투자를 해서 500만 으로 가서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지만 5천만 원이나 1억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상승기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내가 돈을 벌려면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벌이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GDP의 역할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후에 위기도 있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로서 품고 있는 기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학벌의 가치는 당분간 계속 유효할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좋은 상급지로 네. 이렇게 점프를 한다는 이것도 좀 슬프긴 하죠. 어떤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상급지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학군지가 아니라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못 바꿀 때는 그렇죠. 개천에서 용을 만든다?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개천을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것처럼 보인 것은 유동성 장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종리 대표님이 학벌과 자본을 대립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마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거죠. 이렇게 예. 프레임을 했던 그렇죠. 예. 거군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 전쟁에 이제 소수만 승자가 되는 거니까 예. 다수가 거기에 이제 열광을 했던 거고. 예, 그렇죠. 그랬던 건데 네. 생각해 보시면요. 네. 저도 IT 기자를 했고 네. 제 주변에 수많은 투자자들 알기 때문에 네. 이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 극소수예요. 그건 역시 1대 99의 세계입니다.